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현재 전시 상황에 빠진 우크라이나를 위한 VPN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VPN의 이름은 윈스크라이브 VPN인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보안회사 윈스크라이브 리미트사가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VPN 툴이죠. 윈스크라이브 VPN은 여타 VPN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고유 IP를 타 국가의 IP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유상 VPN이라 높은 암호화 시스템과 멀웨어 방어 기능도 탑재하고 있죠. 윈스크라이브 리미티드사는 2022년 2월 26일 자사 SNS 망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30GB 사용권 배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흘러나오는 대규모 정보전과 허위 정보에 우크라이나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윈스크라이브에 가입을 해야 하니 영상 설명란에 회원 가입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2번,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 후 밑에 이네이블을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누르시면 회원 가입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여러분 계정 상태 창으로 페이지가 바뀌었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이 창은 놔두시고 새로 창을 열어서 방금 입력한 이메일 주소에 수신 메일함을 봐줍니다. 그럼 윈스크라이브로부터 웰컴 투로 시작하는 이메일이 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컨펌 이메일을 클릭하시면 이메일 인증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시 내 계정 상태 창으로 돌아와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클레임 바우처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럼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peace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오른쪽에 클레임 버튼을 누르면 해당 코드가 활성화되고 30GB의 사용 용량을 받게 되죠. 이제 윈스크라이브 VPN을 설치할 차례이니 영상 설명란에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여기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클릭해서 내려받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즈를 기준으로 내려받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설치 파일을 모두 내려받으셨다면 실행을 해서 설치 마법사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윈스크라이브 VPN이 실행되니 Get Started 밑에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는 방금 가입 때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윈스크라이브 VPN이 실행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여러분은 언제든지 오른쪽 아래 로케이션 버튼을 누르고 접속 IP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윈스크라이브 VPN은 Security ORG에서 10점 만점에 8.7점을 받은 준수한 소프트웨어인데요. 대신 상호 첩보동맹 5i에 가입된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가 있는 점, 넷플릭스에서의 작동 한계와 맥에서의 작동 환경 불안정 등으로 인해 일부 점수가 깎였습니다. 윈스크라이브 VPN 무료 쿠폰은 1개월간 사용이 가능한 타임리밋 라이센스 형식으로 배포되고 있어요. 기간이 아쉬울 수 있으나 쿠폰 효력이 1년인 점,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무료 배포는 개발사의 의지에 따라 배포가 조기 종료될 수도 연장될 수도 있어요. 배포 받으실 때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